노래 큐. 이렇게 쿵. 선서. 나 위서영은 진행자의 질문에 한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하며 진행자가 반말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다. 안녕, 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위서영이야. 4월달에 있었던 주니어 선발전, 에? 주니어 월드에 다녀왔고 지금은 비시즌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연아 언니의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보고 시작하게 됐어.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 바퀴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난 바퀴수를 세는 것 같아. 아이스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리를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서 잘 안 올라가네. 아무래도 제일 처음 생긴 미미인이지 않을까. 어느 순간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 그 미미인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 좀 부끄러워서. 우암. 평소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다 좀 차갑게 보고 그래서 약간 우아한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1920 시즌에 12월 달 국내에서 하는 랭킹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심적으로 힘들어서 프리 프로그램 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 처음 국가대표가 됐을 때가 제일 좋았던 기억 같다. 편안하다. 보여줘. 와우 장룡. 얘가 더블 악셀을 뛰고 쿵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랜딩하면서 쿵 소리랑 잘 맞는 게 좀 좋아서 그 동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악셀을 뛰고 쿵! 오! 대회를 하면서 실수해도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할 때 조금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 우선은 안 다치고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 노래 큐! 끝! 피겨스케이팅 많이 사랑해주세요.